이번에 너무 발이 아파가지고 제가 안전한 찾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좀 괜찮은 거 한번 사보자 그래가지고 디어트 거를 주문했습니다. 라돈2에요. 라돈2 무대 이름이 라돈2입니다. 제가 안전화를 씁니다. 작업할 때 안전화를 신고 작업을 하거든요. 이제 나무에 찍히거나 아니면 공구 같은 거, 옷 같은 거 밟거나. 처음에 시작할 때 사서 신은 게 이겁니다. 블랙야크. 신기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지퍼가 떨어져서 그냥 벤치 갖고 그걸 당겨서 신어 왔어요. 그동안 이 안에 나무 가시들이 많아요. 나뭇가시들이 많아서 신으면은 발이 굉장히 좀 따끔따끔 찔릴 때가 많아서 안 되겠다 사야 되겠다 디올트 거를 주문했습니다. 라돈2에요. 라돈2 무대 이름이 라돈2입니다. 사진을 보다 보니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. 가격은 오픈마켓 판매가 이제 한 88,000원 정도 결제를 했습니다. 제가 예쁘죠? 네. 날이 더워서 원래 제가 그 집에 서필라 워커죠, 워커. 옐로우 워커 하나 있는데 그걸 요새 평소에 잘 안 신으니까 그거를 신을까 하다가 이 지퍼가 안 달려서 그거는 불편해서 색깔이 보통 안전화하면은 이런 색이 많이 나오죠. 또 이런 밤색으로 많이 나와요. 그리고 약간 좀 그냥 일반인들이 많이 신는 워커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워커도 많이 나오고 닥터 마틴이나 이런 데 나오고 그리고 이 색깔도 일반인들이 신는 워커 중에 많이 나오죠. 근데 이거는 지금 일단은 작업할 때 신으라고 안전화로 나온 거고요. 색깔을 비교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블랙에크 이거는 한 3-4만원대에 샀었던 것 같아요. 잘 신었는데 일단 지퍼가 생각보다 손잡이가 빨리 떨어진 게 좀 그랬었고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라벨 그 전에 잠깐 볼게요.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바닥은 이제 딱딱한 고무 비교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. 자,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그 이 안에가 뭐라 그러죠? 이 부분에 튀어나와 있어요. 그래서 신발 신었을 때 느낌이 좀 좋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지금 정치수로 제가 시켰어요. 이거 70으로 시켰는데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일단은 그냥 신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거 다 아시죠? 그 끈 안 풀리게 묶는 거 리본으로 두 번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이렇게 하면 안 풀리거든요. 인간에서는 예쁘긴 되게 예쁘네요. 튀어나와 있어서 너무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 느낌도 약간 있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그늘 쪽이어서 영상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새 안전화로 지금
해놨고요. 지금이 이제 4월 9일이잖아요. 제가 얼마쯤에 이사도 가고 해가지고 집을 이사를 가서 가구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월달하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가구 만드는 영상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계획으로는 옷장 양문형으로 한 3칸에서 4칸짜리 정도를 만들 거고, 그리고 책상, 2인용 책상, 침대도 만들어야 되고, 저희 명일이 사용한 캣타워도 만들어야 되고, 침대를 그래서 총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만들어야 됩니다. 그리고 TV장 만들어야 되고, 소파 만들어야 됩니다.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본 느낌하고 비슷하고요. 본드 좀 조작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전체적인 느낌은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게 티우트 로고가 그래도 브랜드 이미지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고 박혀있는 부분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고, 신었을 때 느낌도 적당히 쿠션이 들어가 있고, 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. 쿠션이 어떤 운동화에 신었을 때 이거랑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, 네, 그렇네요.